자태축 매호대전. 누구나 축구선수로서의 삶을 한 번쯤 꿈꾸죠.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선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가진 선수로서 가정해보고 삶을 살아보는 비교토록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구 감독으로서 한번 살아보는 것을 가정을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 내가 만약 축구 감독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신태용 감독으로 살겠다. 요하임 레브 감독으로 살겠다. 저는 신태용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신태용 감독스럽게 옷을 입었고요. 아, 또 신태용 감독처럼 하기 위해서 저 또 단추 하나를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신태용 감독의 상징. 네, 금목걸이를 공수할 수 없어서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요. 아, 전 또 시작과 함께 맥코를, 네, 오늘 맥코를 들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인에게 또 이 반팔, 또 미중년 아니겠습니까? 꽃중년. 네.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월드컵 우승 감독. 요하임 레브. 달물골 감독으로도 비교를 하는 레브 감독과 오늘 신태용 감독이래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 매치업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이 매치업은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가끔은 레브 감독의 별명이 짭태용으로 불릴 정도로 네, 비교를 하는. 아니, 레브 감독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글로 썼죠. 그래서 한글로 썼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정보 비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임 레브. 자, 생년월일 1960년 네. 2월 3일생입니다. 자, 감독으로서 지금 독일 국가대표팀 네. 감독을 2006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재임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주로 한 4-2-3일 포메이션을 네. 이용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신태용 감독은 1969년 4월 11일생. 선수 시절에는 뭐 그란드의 여우,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뭐 훤칠한 얼굴과 뚜렷한 이목구비로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태용 감독입니다. 지금은 그 여성 팬들이 어떤가요? 일단 뭐 이거부터 보면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은 감독으로 유명하죠. 네. 네. 자, 먼저 선수 시절 커리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레브 이제 선수는 네.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주로 봤는데, 권창훈 선수가 현재 소속돼 있는 프라이부르크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번의 이적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부르크에서 세 번 정도 이제 이적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뛰었는데, 지금까지도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 그리고 그 이외에 네. 이제 샤프하우젠, 프랑크푸르트, 이제 차붐 감독이 이제 후배죠. 백업. 아. 백업. 자, 그리고 독일 국가대표로서 네. 18세 대표팀, 네. 21세 대표팀에서 네. 맹활약을. 아, 성인 대표팀은 없고 맹활약이라고는 했지만 18세 대표팀 한 경기. 한경기 엄청 잘했나 보다. 자, 21세 대표팀 네. 4경기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맹활약을 했었군요. 이상입니다. 네, 그때 신태용 감독은 성남 일하천마에 1992년에 데뷔를 했고요. 2004년까지 원클럽맨으로 뛰었습니다. 296경기 99골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호주 브리즈번 로어에서 경기 생활을 했습니다. K리그 최초 60 클럽을 작성을 했고요. 네, K리그 사상 최초로 400경기를 출전하는 아주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A매치 성인 국가대표 경험도 있습니다. A매치 23경기 3골을 기록을 하면서 K리그 뭐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 좀 입이 아파서. 아, 그건 뭐 다 아니까. 네. K리그 우승 6회, K리그 준우승 1회, FA컵 1회. 일단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선수 커리어가 뛰어났던 신태용 감독의 축사를 들기 위해 맥콜을 한 잔 따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용 감독 하면 맥콜이죠. 시절 인정. 네. 다만 약간 이 현대의 울산 현대의 김현석 선수와 더불어 이제 KO. 감독 커리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1995년도 슈투트가르트 은퇴를 하자마자 바로 슈투트가르트 수석코치로 96년 감독 대행으로 올라섭니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 8년까지 정식 감독으로 활약을 하고 터키로 갑니다. 네. 98년부터 99년까지는 페네르바체. 자,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네. 자신이 뛰었던 카이스루에. 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을 네. 마치자마자 7월에 정식 감독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무려 13년. 어우, 되게 오래하네. 9개월 동안을 지금 감독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독일 대표팀 총 181경기를 지휘했고 네. 총 118승 33무 30패 440득점 178실점. 아. 자, 감독으로서 세 번의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2010년 3위, 2014년 우승,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태영 감독은 처음에는 이제 브리즈번 로어 FC에서도 코치를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성남 일화천마에서 2009년 감독 대행, 그리고 2010년 그 감독 대행에 물려받자마자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면서 선수와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때 멤버가 좋았죠. 네. 조병구 있었고. 조병구, 친구 조병구 있었고요. 2012년까지 성남 일화천마 감독으로 있다가 흔들리케 감독의 밑에서 코치 경험을 하다가 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 2017년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17년에 동아시안컵 대회를 우승을 했고요.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뭐 두 번의 아쉬운 경기는 있었지만 독일을 꺾는 레브 감독이 이끄는 독일을 꺾는 카잔의 기적, 카잔 대첩, 그리고 80년 만이자 제2차 세계대전 독일 패전 이후로 처음으로 독일을 월드컵 1라운드에서 탈락시킨 감독, 그리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네, 코가 좀 코가 너무 간지러웠나 봐. 코 이게 좀 안 좋아서. 네. 네. 이제 감독 커리어 그 이외의 점을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브 감독은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수를 해요. 신태영 감독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레브 감독은 이제 미중연스러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더러운 행동을 이제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니 막 경기 보고 있는데 막 엉덩이 뒤로 손을 넣더니 이거를 모아 계속 모아 이제 코에 가서 이걸 냄새를 맡아. 이 사람들도 참 이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이 레브의 오른손이 이 사람의 등을 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피해자고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신태영 감독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유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났어요. 레브 감독 지금 네? 디테일한 여기도 불쾌하네. 또 불쾌하네.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희가 프로필과 선수 그다음에 코치 커리어 그 외의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레브 감독 최후 밸런 저는 그냥 한마디로 끝낼게요. 네. 자, 월드컵 트로피를 손에 쥐었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월드컵 챔피언 감독 끝입니다. 이렇게 최후 밸런 하겠습니다. 원클럽맨으로 K리그 레전드로 인정받고 독일을 꺾은 역사를 쓴 깨끗한 신태용 감독으로 사귀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오른쪽 위에 있는 투표창 클릭을 해서 나는 신태용 감독으로 살겠다, 나는 레브 감독으로 살겠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레브 감독 막판에 진땀이 좀 나네요.